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흐린 날온 바람잼. 원래 오늘 6시부터 준비해서 새벽 6시부터 준비해서 일찍 관광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뛰어야 된다. 창동 순두부 일찍 일어나서 여행을 하려 했는데 시차 때문에 렌즈까지 끼고 8시에 잠깐 누웠더니 낮 2시까지 자버려서 누가 봐도 자고 일어난 머리 나왔습니다. 아니, 코리아타운에 왔긴 왔는데 뭐가 코리아타운인지 모르겠네. 뭘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명동교자 이런 거 있고, 공추찜닭 이런 거 있고, 아, 배불러 죽겠습니다. 바람이 또 엄청 부네. 아, 원래 완전 할라피뇨 막 듬뿍 든 그런 버거 먹고 싶었는데 여기 이름이 스모도그인데 스모가 그 일본 그런 건가 봐요. 가자마자 그 일본 그 스모 인형 있고 근데 원래 그막 자기 이름 걸려 있는 메뉴가 거기 집 대표 메뉴잖아요. 그래서 스모독 시켰는데 존맛이었고 그래서 배불러 뒤질 것 같고 다 먹었는데 그 위에 약간 그 스시처럼 김을 뿌려주는데 그 일본 달달 짭짤 소금인지 설탕 같은 그 향신료 그게 있는데 그게 저랑 안 맞아서 어쨌든 다 먹고 이 디저트까지 시키고 포장하고. 원래 세트로 시키면 할인도 되고 음료수도 주는데 저 그거 모르고 따로 시켜서 돈도 더 내고 음료수도 못 먹고. 이거는 아까 뭐 시켰, 디저트는 뭐 시켰냐면요. 일단 건넙시다. 이 가게를 찾아보는데 무슨 깍두기 모양의 감자튀김 같은 게 사이드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뭐냐 하니까 무슨 스시 라이스 토츠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밥 튀김 뭐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너무 배부른 상태입니다. 뭔가 혼자 먹으니까 더 배부른 것 같아요. 원래 같이 먹으면 잘 들어가는데. 지금 숙소 와서 열어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밥 냄새도 약간 나는데 밥 튀김?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배불러요. 아, 제가 이거 사진 보고 이게 지금 약간 파슬리 같거든요? 근데 제 햄버거엔 그김 같은 미원 같은 그 조미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간 일본 뭐 같은데 전잘 모르는데 그게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느끼한 속을 달래러 음료수를 사러 가야 되는데 하나 먹을까? 이 소스는 치즈 같아요. 하나만 먹어볼까요? 그래. 뭔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배가 꺼졌어요. 하나만 먹어볼까요?
그 쫄병 누룽지 튀김이에요. 쫄병 스낵 같은 모양의 누룽지 튀김.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네. 그리고 이게 그냥 누룽지가 아니라 겉에 무슨 와사비 가루 같은 거 뿌린 것처럼 간이 되게 잘 되고 이거 엄청 맛있다. 핫도그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핫도그는 그 위에 김이 저 아까 이렇게 좀 할라피뇨 들어간 칠리 그런 거 먹고 싶었는데 일본식 핫도그 집일 줄 몰랐어요. Anyway, 이거 진짜 맛있다. 내일을 위해 아껴둬야겠어요. 이건 내일 아침이기 때문에.